다크닝, 답답함, 뭉침 확실히 적었어요. 약간 라이트 매트? 정말 내 피부에 딱 달라붙는 느낌? 마무리감에서는 진짜 합격입니다. 이거는 써봐야지 알아. 오늘 제 피부 바로 그 꿀조합으로 사용을 했어요.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쿠션 고르기 진짜 어렵다고요? 무너짐이 적고 결 표현이 예쁘고 지속력 끝장나는 커버력 좋은 쿠션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네, 저 완전 자신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 물어보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5월 출시 이후부터요.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랑돈 랑산 미친 듯하게 영업했었다. 유튜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하고 리뷰하고 추천하고 영업 했었던 바로 그 쿠션이에요. 아마 어떤 물랑이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구매해서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드디어 각 잡고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짝짝짝짝짝. 오늘 소개할 쿠션 맞아요. 바로 오휘 얼티밋 핏 진 쿠션입니다. 라이브에서 제가 먼저 구매하고 제가 먼저 영업하고 찐으로 좋아했었던 그 쿠션 왜 좋아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이 제품은 카카오 라이브에서 선런칭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딱 쓰자마자 느낌이 모공을 깔끔하게 채워주는 그 발림성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느낌이다.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 몇 번씩이나 영업을 했었던 거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저 혼자 구매해서 쓰고 있었는데 저는 쓰면 쓸수록 이 제품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고 마무리감도 마음에 들고 무너짐조차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혼자 야금야금 쓰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뭐야 한 통을 다 비우고 나도 모르게 두 통째 쓰기 시작을 하면서 오이 쿠션 진짜 잘하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시점부터 본격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친구들한테도 들고 다니면서 영업도 많이 하고 다른 뷰티 유튜버 친구들한테도 여행 다니면서 이거 진짜 좋다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 써보라면서 오히려 제가 오이 마케팅팀보다 더 열심히 영업을 했었는데 그거를 오이 브랜드 담당자님이 또 보셨나 봐요. 그래서 오휘 담당자님이 또 저한테 지금처럼 본격 판을 깔아주시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몰랑이 분들이 오이 쿠션 진짜 괜찮다라는 리뷰를 달아주기도 했고 댓글로도 남겨주기도 해가지고 진짜 나 같은 약간 기름기 많고 무너짐이 신경 쓰이는 몰랑이 분들한테는 확실히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복합성이신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 무너짐이 진짜 깨끗하면서도 커버력은 어느 정도 높게 올라오는 편이다 보니까 피부 타입 크게 타지 않을 뿐더러 마무리감은 세미 매트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 매트 쪽에 가깝다 보니까 마무리감에서는 진짜 합격입니다. 피부 자체가 정말 얇아가지고 너무 두껍게 올리면 밀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더 잘 맞을 것 같은 베이스 타입이에요. 오이 쿠션은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청 컬러의 얼티밋 핏 톤업 진 쿠션, 진청 컬러의 얼티밋 핏 롱에어 진 쿠션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매일매일 OOTD 고민하는데 청바지는 그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매일매일 입는 청바지 같은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연청 쿠션은 톤업 쿠션으로 자연스러운 꾸안꾸 메이크업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진청 쿠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나 요즘 트렌드로 꼽히는 스모키 메이크업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은 특별한 날에는 연청 쿠션으로 톤업을 하고 진청 쿠션으로 피부 표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밀리지 않고 탄탄하게 완성되는 베이스로 피곤한 날에는 연청 쿠션으로 꼭 톤업하고 진청 쿠션으로 피부톤을 잡아주는 편입니다. 기존에도 영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몰랑이 분들이 연청 쿠션이 뭐예요? 진청 쿠션이 뭐예요? 차이점 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연청 쿠션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톤업 쿠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꽝꾸르게 잘 어울리는 연청 바지가 생각나는 디자인이죠. 컬러는 핑크 베이지 컬러로 자연스러운 톤업 쿠션으로 추천드려요. 피부가 얇고 가볍게 밀착되는 톤업 쿠션으로 형광등 킨 듯하게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밝혀주는 게 느껴지고요.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하고 결과 모공을 메꿔주다 보니까 오랜 시간 톤업이 지속되는 게 느껴지는데요. 요즘 정말 많은 톤업 쿠션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의 세미매트 제형을 찾는다면 이 연청 쿠션을 추천을 드리고 퍼스널 컬러를 크게 타지 않는 뉴트럴한 핑크 톤업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또
또 하나 키포인트. 얘는 불투명도가 50 정도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피부 자체를 뽀얗고 예쁘게 표현을 해주지 답답하고 텁텁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 점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에도 잘 어울리고 뉴트럴 베이스에도 잘 어울리고 핑크 베이스에도 잘 어울린다는 점, 가볍게 피부를 톤업 시켜주다 보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가벼운 외출할 때 이거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냥 쌩얼처럼 나갈 때는 이 연청 쿠션 하나만 바르기도 하고, 오늘 짱짱한 베이스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 위에다가 진청 쿠션으로 부분 부분 커버를 해주면 톤업도 시켜주고 커버력까지도 두 개 다 챙길 수도 있어요. 얼티밋 핀 롱에어 진 쿠션입니다. 진청 쿠션은 라이트 베이지와 내추럴 베이지 두 가지 컬러 옷으로, 19호에서 21호라면 라이트 베이지 컬러, 22호에서 23호까지는 내추럴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피부톤이 약간 옐로우 베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칩이 너무 노란끼로 가거나 너무 핑크톤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저랑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진짜 완전 동동 뜨는 타입인데 이런 옐로우 베이스인 저한테 컬러톤이 예쁘게 잘 맞았어요. 약간 뉴트럴한 느낌이면서도 다크닝 현상 없이 블랙 컬러가 싹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처럼 옐로우 베이스? 약간의 얼룩덜룩한 피부톤을 진짜 예쁘게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정말 피부톤을 뽀샤시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피부를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이 5위 쿠션에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옐로우 베이스인데 19호에서 21호 정도거든요. 그래서 컬러톤을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 쿠션은 정말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게끔 컬러톤이 진짜 예쁘게 잘 빠졌다. 피부에 답답함 없이 고르게 올라가면서도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게 느껴지는데요. 리필 3번 갈아치우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밀어주듯이 터치해줬을 때 훨씬 더 매끈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밀어주면서 결을 표현해주고 커버가 필요한 곳에만 가볍고 섬세하게 두드려주세요. 확실히 뭉침없고 깔끔하게 커버된 거 느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키포인트는 답답함이 없어요. 안에 블랙 컬러가 빠진 듯한 느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 답답함, 뭉침 확실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돈 주고 리필 3번 갈아치울 정도로 진짜 찐 쿠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자체는 세미 매트라고 하는데 저는 세미 매트보다는 약간 라이트 매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세미 매트의 편견을 조금 더 깨줬으면 좋겠거든요. 이 세미 매트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함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맞는 청바지를 입었을 때 정말 내 몸에 딱 핏감이 되는 것처럼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정말 내 피부에 딱 달라붙는 느낌? 피부에 정말 쫙 밀착되다 보니까 이거는 써봐야지 알아. 그동안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그 백화점 브랜드, 수많은 브랜드 제품을 갈아치우면서 내가 정말 원했었던 나의 니즈, 나의 핏감을 이 5위 쿠션에서 진짜 찾을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제대로 느꼈거든요. 키포인트 하나 더. 이게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핏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끼임이나 무너짐 확실히 덜했어요. 하루 종일 놀아도 되고요. 야외 생활 해도 되고요. 뛰어놀아도 되고요. 실내 생활 에어컨 정말 짱짱하게 견딜 수 있는 쿠션이니까 첫 바르는 터치감, 밀어주듯이 발라주고 내가 커버할 부분만 한 번 더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그렇게만 사용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진짜 24시간 하루 종일 놀아도 이 마무리감 지속력에서는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여름철 화장이 특히나 잘 무너지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톤업 쿠션을 먼저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주시고요. 톤 보정은 다 되다 보니까 화사하게 톤업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진청 쿠션으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톡톡 소량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고요? 톤업 잡았죠, 피부결 잡았죠, 커버력까지 잡았으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정말 짱! 짱하고 오랫동안 지속력 유지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 피부 바로 그 꿀조합으로 사용을 했어요. 깨끗한 피부 표현 유지할 수가 있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지속력 테스트 해볼 거니까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4개월 동안 찐으로 정말 사심 가득하게 제품을 리뷰하고 소개하고 내돈내산으로 추천을 했으니까 이거 진짜 마켓 해주시면 안 돼요? 너랑 해주세요 라고 댓글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정말 5위에서 이 댓글을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연락을 해주셨어요. 저도 나중에 연락받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마켓은 아니지만 곧 다가오는 9월 4일 오전 8시 반
조금 일러요. 오전 8시 반에 라이브로 여러분 찾아갑니다. 오희님이 말씀을 해주시길 아랑님 이건 역대급 혜택입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없으니까요. 물랑이 분들에게 홍보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물랑이 분들 기대 만땅만땅 해주시고요. 저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희 쿠션 알차게 소개하고 저도 쟁일 거예요. 왜냐면 저 지금 마지막 리필 탈탈 다 써서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저도 쟁이려고 이 방송 사심 가득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9월 4일 오전 8시 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완전 귀여운 파우치까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쿠션 파우치는 디자이너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한 파우치예요. 청바지를 모아서 세탁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서 쿠션과 립을 넣어 다닐 수 있는 파우치예요. 저도 이번에 물랑이들을 위해서 제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기부했는데 그 청바지를 활용해서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런 라이브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고 스트링 백까지 드릴 테니까 이건 역대급 혜택으로 쿠션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번 영상은 진짜 사심 가득 담아서 너무 잘 쓰던 브랜드, 너무 잘 쓰던 쿠션을 영상에서 소개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 물랑이분들 라이브 방송 링크는 제가 나중에 인스타그램으로도 올려줄 테니까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놀러와주시고 제가 나중에 유튜브 커뮤니티로도 올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Thank you.